저 강우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졸랐어요. 아빠는 회사를 맡아줄 사위를 원하세요. 제가 강우 씨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셨고요. 자네가 이 녀석하고 우리 회사를 다 맡아줄 수 있겠어?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조현아. 강모 씨,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실 수 있어요? 자네가 사업가라면 또 남자라면 이런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. 솔직하게 말씀드리죠. 사업가로서 광명건설 같은 회사를 맡게 되는 거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. 그리고 남자로서 수현 씨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또한 너무나 큰 행운이고요. 그럼 승낙하는 건가? 하지만 죄송합니다. 저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와인을 좀 많이 마셨나 봐. 수현 씨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. 상냥하고 얼굴도 이쁘고. 오늘 아버지가 나보고 결혼하래. 맞선 자리가 많이 들어오나 봐. 좋겠네. 난 평생 혼자 살 건데. 어?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. 늙어 죽을 때까지 난. 너 치사하다. 혼자 결혼한다고 그러고. 정연아,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? 너도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안 되나? 그냥 그럼 내가 덜 심심할 것 같아서. 그래 줄 수 있니?